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80조 원을 밑돌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79조 9천억 원으로 2013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종류별로 보면 홍콩 주가지수 하락 여파로 ELS 발행액은 11조 6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0.8% 감소했습니다. DLS의 발행액은 3조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5.3%,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.9% 감소했습니다. 금감원은 홍콩 항셍지수의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조기 상황 지연 및 만기 상환 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